이곳은 그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통수를 쳐낼 수 있다는 통수의 최강자 잠들이 운영하는 흥신소. 그녀는 돈만 두둑히 챙겨준다면 그 어떤 사람의 통수든 찰지게 쳐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흥신소에 찾아온 한 어린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잠들. 저는 이 나큼시티에서 제일 가는 통수 마스터인데요. 지금 이렇게 흥신소를 차려가지고 억울한 손님들을 또 구제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떤 손님이 올지 좀 기다려볼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잠드 선생님. 잠드 선생님? 왜요? 왜 그렇게 잠깐만. 저기요, 잠시만요. 지금 울지만 마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그래. 자, 일로 와요. 그러면은 저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울어? 네. 아, 뭐 그 전에 커피 같은 거 안 주세요? 에? 커피. 아, 저 빈곤해서 커피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 그만 울고 빨리. 어쨌든 이 나쁜 놈 죽었어. 누구한테 그런 거? 왜 책상한테 왜 그래요? 책상한테. 응? 왜 그러세요? 왜? 응? 아, 진짜. 네. 아니, 아, 진짜. 네. 저희 집 근처에 사는 김일령? 아니 김일령 말고. 아, 김일령 아니야. 칠각별. 칠각별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녀석이 있어요. 어, 칠각별. 진짜 그 녀석이. 네. 진짜 저를 너무 괴롭혀. 괴롭혀? 아니, 네. 제가 옆구리가 아파요. 옆구리를 찌르면 좀 아프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런데도 막 계속 찌르고, 네. 막 불쑥불쑥 찾아와서 갑자기 막 팡수팡수맨 거리고. 팡수팡수맨? 막 그리고 뭐 먹을 거를 가끔 같이 먹거든요. 네. 항상 먹을 걸 물어보면, 네. 계속 팡수 전기구이를 먹재요. 그게 뭐야? 아, 몰라! 오징어구인가? 맨날 제가 고르는데 제가 고르면 또 그건 싫대요. 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에이. 아, 갑자기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야,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 자, 진정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 칠각별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수를 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아, 네네. 아, 그냥 아주 뒤통수를 꽉 쳐주시고. 응.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빡빡빡빡 쳐주세요. 알겠어요? 아, 빡빡빡빡 쳐주라고요? 네. 빡빡빡빡 쳐서 어떻게 해줄까요? 빡빡빡빡 쳐서 그냥 초록 머리를 그냥 아주 빨강 머리로 만들. 초록 머리 빨강 머리 만들라고요? 네, 피투성이.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우리 액수는 얼마로 생각하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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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정도로 큰 건이면은 또 액수는 두둑하게 준비하셨겠죠? 뭐 그렇겠죠. 그렇겠지. 좀 이상한데. 통장에 별로 없는데요. 뭐 통장에 얼마 없다고? 네, 뭐 일단 그거라도 주세요. 그러면은 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아. 네, 기다리세요 일단. 네. 제가 여기 계약서에 좀 쓸게요. 네. 그러면은 잠들이 통수를 쳐주는 저 대신 통장에 있는 잔액을 다 준다. 자, 여기 이거 계약서거든요. 네. 그 계약서. 계약. 마이너스 통장. 자, 마이너스 네네. 통장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 계약서에 아니. 사인하시고 관리는 본인이 잘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믿을게요. 네. 네. 아유, 칠각별 누구야? 여튼 그러면은 이제 잠입을 좀 해야겠는데? 가보도록 할까? 아, 또 회사 온다고 이렇게 정장도 입었는데, 자, 여기구만. 여기 뭐 특별히 경비원도 없고,
카드키가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 아주 그냥 쉽게 쉽게 하겠어. 들어가야지. 랄랄랄랄라. 그 치가패드인지 뭔지가 어디서 근무한다고 했나. 행정실이었나? 행정실? 행정실이 어디야? 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여긴가? 여기 열려있는데? 오! 여긴가보다. 오 뭐야. 부장님 사랑해요. 휴가급구. 프로보험러. 월급쟁이. 뭐야. 통장 잔액 100원. 물품 야근. 여기 왜 이래 사람들 이름이 다. 여기 왜 이래. 얘인가봐. 초록머리 얘인가보다. 어허. 여기구만. 아하 나나나나나 나. 어? 어? 어 저기 이번에 네?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이신가요? 네, 네. 아 반가워요. 아 저희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요. 예? 예? 방금 오셨는데 친하게 지... 네! 친하게 지내요. 베스트 프렌드. 예, 예, 뭐 알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 이 사무실에 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저 제가 더우실 것 같아가지고 요즘 여름이니까, 어?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선물을. 아, 선물, 아, 신입사원이 이것도 이제 센스가 있네. 이게 뭐예요, 뭐? 이거 여기 보여줄게요. 자, 나나나나. 뭐야, 투박하게 생겼는데 너무? 투박하게 생겼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뭐 사무실에 이런 거 타서 뭐 합니까? 보여줄게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바람. 아니 이거 시원하죠? 아니 회사에 에어컨이 있는데 뭘 시원해요? 시원하다고 이거 선풍기 가져왔는데 이거 싫어요? 싫어요? 아니 그냥 선풍기가 아니고 그냥 강풍기네 강풍기. 아유. 아유. 아이고 잘 날아가시네. 어? 이거 싫어요? 이거 진짜 앉을 수도 없어 이거. 의자 앉아요. 의자 앉아요. 아우. 아 됐다. 됐다. 아유 되게 힘들어 보이시네. 아 이거 좀 치워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매동. 야 가자 빵이나 먹어라. 예? 일로와. 알겠습니다. 어? 내가 이분이랑 말을 놨어. 내가 쏘는 거니까 그냥 많이 먹어 여기. 예. 이분이랑 말 안 놨던 것 같은데. 얘도 좀 걸을까? 날씨도 좋은데? 아 그래요? 응. 아, 그렇게 걷고 싶진 않은데? 여기 이거 걷고 싶은. 일로와봐. 예? 여기 일로 이상해 꽃이. 여기 이상하게 너무 이상한데요 꽃이? 일로와봐. 일로. 이거 누가 봐도 여기는. 일로와 보라고. 아니 나한테? 자 여기 빵. 봐? 여기 빵 여기 있다. 오! 아! 뭐야 이게? 여보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도대체 길거리에 누가 이런 걸 파주는 거야? 아이 글쎄. 누가 팠을까 구덩이를? 어휴. 전혀 모르겠네. 여튼 힘내. 난 들어갈게. 저기요. 저 좀 꺼내 주시고 가셔야죠. 아 미안. 나도 방법이 없네. 저기요. 저 부사님 좀 혼나요. 나나나. 야. 예? 너 왜 이렇게 많이 다치냐 근데? 아이 몰라요. 몰라요? 왜 요즘 왜 이렇게 응? 운세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걸까? 아마도 유? 너?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장난이고요. 네.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팡수 그 녀석일 것 같은데 말이지. 팡수? 팡수가 누구야? 팡수가 누구지? 아이 그 턱을 바닥에 질질 끄는 덩치가 하나 있는데. 아, 턱이 바닥에 끌려요? 요즘 내가 장난 좀 쳤다고 나를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요즘 상 안 보이던데 말이지. 아 그래? 어 맞다 가위바위보 할래 우리? 가위바위보요? 갑자기 왜 가위바위보? 만약에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이 망치로 맞자. 이걸로 맞자고요? 이거 뿅망치야. 아무리 봐도... 뿅망치. 이거 뿅망치. 이거 아무리 봐도 뿅망치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망치. 아니야 이거 괜찮아. 야 그러면 한다. 가위바위보. 뭐 아싸 난 가위. 너 보여? 아 이겼다. 그렇게 어딨어. 자 그럼 간다. 응? 예? 자 여기 자 저쪽 보세요. 아 무슨 갑자기 저쪽 보세요. 자 뒤통수도 이렇게 빡빡. 아! 자 수현님 나오세요 이제. 아 미쳤나봐. 아 좋다. 괜찮아요? 저기 다 뻑 뚫리네. 어 그래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면 네. 저는 이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만 네.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저도 갈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갈 거야? 어, 내가 먼저 갈 거야? 쟤 이거 떨쳐도 되는 거야? 저 갔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 사정이지. 나도 가야지. 안절부절. 뚫절부절. 안절부절. 안절부절. 안녕하세요. 안녕. 아우, 왜 부르셨어요? 입소일로. 아니, 내가 네. 그동안에 정도 있고 너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선물을 좀 준비했어. 진짜요? 뭔데요, 뭔데? 그게 있잖아. 황금처럼 빛이 나는 별이 있고. 네. 아주 유능한 기술도 있고. 네. 말도 해? 뭔데 말이 뭐야? 로봇 같은 건가? 나오세요. 따라라라. 따라라. 서프라이즈. 내 다리.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너 잠실 어디 갔지? 이건 뭐야? 수현은 잠들이 통수를 쳐주는 대신 통장에는 어라 방수 이 녀석! 넌 끝났어? 방수라는 애 임무도 완수했고 아주 좋구먼. 누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렇게 통수를 잘 치신다는 잠통수님의 흥신소 맞나요? 맞습니다만. 아, 제가 요전에 누구에게 통수를 호되게 당했는데 혹시 역통수도 가능할까요? 역통수요? 아, 물론이죠. 아, 재밌겠네요. 아유,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 그럼요! 방수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니, 근데 방수야, 요즘 뭔가 흘리고 다니는 것 같더라? 이게 뭐야? 예를 들면 요런 거? 황수 혹시 역통수라는 말 잡았나? 그게 뭐야? 뭔 소리야? 맞다,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저 갈게요 선생님. 안녕. 황수야, 어디가? 일로 와야지 황수야. 쫓아오지 마 이놈아. 저 사람들 되게 잘 달리길 잘하네.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이제 쟤네 사정이에요.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냥 흥신소에서 돈 받고 일해주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자, 하여튼 여러분, 잠테리의 통수 흥신소였습니다. 일령이에게 괴롭힘 당하는 방수연의 에피소드였네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